최초! 아마 대박이다! 충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리뷰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곰돌이프 좋아하세요? 아이폰 좋아하세요? 아이폰과 곰돌이프가 만났다며? 그걸 제가 오늘 두고 왔어요. 바로 요겁니다. 지금 티다이렉트 샵에서 아이폰 12 미니 티다 디즈니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요. 아이폰 12 미니에 이렇게 예쁜 레디백과 그리고 곰돌이프 충전기에 이제 데코하는 용품들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데 오늘 요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 해볼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요걸 지금 언박싱한 유튜버가 없어. 내가 최초야.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보시는 거고 이거를 사전 예약 중인데요. 사전 예약을 하시면 이걸 받아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담아놓을게요. 일단 오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레디백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여기 위니더푸라고 적혀있는데 진짜 딱 그 푸 컬러, 저 오늘 티셔츠도 푸 티셔츠로 맞춰서 입고 왔잖아요. 딱 이 푸 컬러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밴딩 처리도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캐리어 위에 쏙 꽂고 가기 너무 좋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대박이다! 진짜 뭐가 이렇게 가득 들었어? 저는 솔직히 뭐 다 때려치고 얘 뭐야? 얘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일단은 여기 있는 게 아이폰 12 미니인데요. 이거 일단 언박싱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이폰 12 미니랑 그 다음에 이게 이거 지금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충전기예요. 이거 곧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미친 것 같아. 이거 저번때 그 미키마우스 충전기에 이어서 진짜 다들 디즈니가 다들 미쳤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요 12 미니 전용 케이스. 요것도 디즈니 정품이니까 정말 믿을만하고 일단 요 12 미니 저는 화이트 컬러로 선택했는데 아직 이거 비닐 뜯지도 않은 것 봐요. 이거 비닐 소리 들리시죠? 요거 이따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런 거 뜯는 맛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요 가방이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지퍼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진짜 좋았어요. 여기 보면 웰컴북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개통 방법부터 뭐 세팅 방법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혜택이나 서비스들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요 티 다이렉트 샵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요게 진짜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대박. 요거 그 스트랩 있잖아요. 이렇게 끼는 거 스트랩도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요 캐리어에 붙이라고 스티커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카메라 커버까지. 와 너무 알차다. 저는 요 스티커 떼는 요 순간이 가장 떨려요. 지금 한번 뜯어볼게요. 소리 봐. 야, 요 애플에서는 요 상자가 열리는 요 속도나 느낌까지도 연구한다는 거 아세요?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예뻐! 이 아이폰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와, 너무 예쁘고 너무 가볍고 다 한다. 나 이거 못 듣겠어. 어떡해. 너무 아까워. 어떻게 일단 뜯어야 되는데. 어머머머! 어떡해! 가까이서 뜯어드릴게요. 오마이갓. 지문 하나 없는 요 깨끗한 액정 좀 보세요. 미쳤나봐. 여기 이 테두리 너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색깔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지금 11 프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크기가 저는 사실 미니를 쓴다고 하면은 너무 작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오늘 근데 아이폰 리뷰를 찍으려고 이 영상을 켠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이폰 12 미니야. 지금 리뷰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엄청 많겠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지. 얘 요거 사실 요게 안에 열었을 때 저는 진짜 얘가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이거 충전기라고 제가 살짝 스포했잖아요. 이게 와 이렇게 생겼어. 너무 귀엽죠? 이거에다가 케이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한번 꼽아볼게요. 이거는 아 이거 스펀지 빼지나? 오 빼지네. 얘도 빼지나? 빼지네. 아 이게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 레디백 자체도 이거 빼면 빼고 하면 진짜 큰 크기에다가 나는 이거 지금 빨리 써볼게.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보시면 구성품이 이렇게 아이폰 12 미니에다가 이 케이스, 미니 전용 케이스, 그리고 이 패드. 드디어 실물 영접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요 충전기예요. C타입 충전기. 여기다가 꽂으면은 진짜 급속 충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충전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배터리가 정말 얼마 없는데요. 여기 푸 얼굴에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려주면 어머! 어! 충전되고 있어요! 대박! 너무 신기하다. 요 얼굴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어머! 진짜 신기해! 테이블 위에 이렇게 푸 얼굴 올려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은 바로 충전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게 얼굴이 너무 커다랬으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근데 책상 위에 이렇게 손바닥보다 이게 요만하니까 이렇게 딱 미니 사이즈 올려놓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요 티다 스페셜 에디션에 꼭 제가 아, 풀을 좋아하시면은 생각해 보실만 한 게 이게 밖에서 팔지도 않아요.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어. 요것만 팔지도 않아. 저는 진짜 요것만 어떻게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건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요 티다 디즈니 스페셜 에디션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 와 나는 이런 거 짜릿해. 어머 어머 잠깐만 여러분 이거 그냥 케이스가 아닌데? 여기 자석이 있잖아? 마그네틱 하이브리드 커버? 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설마 이거 이렇게 꼽으면 얘 충전도 되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이거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여기 요 원 있잖아요. 지금 푸의 원 있잖아요. 이게 여기 이렇게 보세요. 딱 달라붙는다. 또 디즈니 열일했네. 아니 이게 제가 요 패드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얼굴이 보이게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사실은 어떤 케이스든 케이스를 씌우면 요런 패드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하면 요 자석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이렇게 딱 붙으면서 어떻게 이거 진짜 안 팔아요? 나 이거 진짜 지금 디즈니 관계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거 진짜 안 팔아? 팔아주면 안 돼. 요거 좀 요 얘랑 이렇게 세트로 팔아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쁘기만 한 케이스가 아니었네. 저는 그냥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디자인이 되게 귀엽잖아요. 디자인이 귀여워서 갖고 싶은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용도가 더 좋네. 아 나 요 소리 약간 중독된다. 띵동 왜 안 해? 요거 폰 커버 스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에 요거 많이 하시잖아요. 요것도 한번 해보면은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만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런 디자인 진짜 디즈니 열일했네. 여기다가 다시 아까 얘 붙이면 딱 이렇게 충전되고 끈 있어도 충전되는구나. 너무 좋다. 얘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디자인 색깔 이렇게 손 딱 넣었을 때 느낌 너무 예쁘다. 아니 나는 요거 요 카메라 커버도 같이 주셨는데 요 카메라 커버는 붙일 필요가 없겠어. 그냥 이대로도 너무 예뻐요. 그 다음은 요 레디백 제가 안에 있는 거 다 비워봤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 넓어. 이거 그냥 캐리어 아니야?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니 캐리어에 아 조금만 더 넣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 여행 갈 때 그런 거 경험 많잖아요. 이거 그냥 캐리어 그 손잡이에 딱 꼽아가지고 가면 완전 예쁘겠는데?
근데 이거를 또 꿈이라고 스티커도 주셨어요. 요 스티커도 한번 제가 아, 또 해보라니까 또 다 해봐야지. 해보라고 준 거는 또 저는 또 다 해봅니다. 아니 안에 스티커도 엄청 많이 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부터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푸니까 푸부터 붙여볼까? 이게 투명 푸? 아니면은 요런 푸? 투명 푸? 투명 푸 붙여볼까요? 나 지금 누구랑 대화하니? 투명 푸 붙여봐야지. 어차피 내 맘대로 할 건데 왜 물어봤지? 맞다, 이런 거 진짜 잘 못 붙이는데. 아.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헐, 어때요? 너무 귀엽다, 그쵸? 다른 것도 붙여봐야지. 그 다음에 헐, 귀여워. 푸베어.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얘가 안 붙어요. 뭐야, 얘만 안 붙는 거야? 투명한 거는 붙으려나? 아,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배경 컬러가 있는 게 있고 배경 컬러가 없는 투명한 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죠? 이거 지금 떼주실 분. 와서 떼주실 분. 아, 나 손톱이 없어서 그런가? 그치. 투명한 건 잘 붙네. 오! 어, 너무 귀엽다. 어때요? 아, 뭔가 나 근데 이런 거 좀 잘못한 것 같아. 미안.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밤순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난 아니지만 분명히 있을 거야. 좀 믿어요. 짜잔! 이렇게 해서 여행용 캐리어처럼 이렇게 완성도 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유일한 단점은 요 휜 배경에 있는 스티커들은 잘 붙지 않았다는 거. 투명한 스티커들만 붙었다는 거. 하지만 사실 요 스티커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안 붙인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짜잔! 오늘 이렇게 해서 풀을 좋아하시는, 디즈니 좋아하시는 우리 밤순이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우주 최초 공개하는 아이폰 12 미니 티다 디즈니 스페셜 에디션 리뷰를 맞춰봤습니다. 어떤가요? 아, 난 요 레디백도 너무너무 귀엽고 좋지만 사실 요 아이폰 미니 화이트 왜 이렇게 예뻐? 아이폰 미친 거야? 일단 아이폰은 하얀색을 그냥 하얀색을 안 뽑네요. 제가 또 흰떡구잖아요. 나 이거 검은색 핸드폰 이거 버릴래. 이거 가질 분. 나 진짜 이걸로 바로 갈아타고 싶어. 너무 실물이 미쳤어요. 그리고 요 케이스 말했듯이 여기 요 자석을 이렇게 붙는 거 이거 너무 대박인 것 같아. 얘 좀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좀 파세요. 제가 살게요. 나한테 팔아. 내가 살게. 진짜 여기다가 요 스트랩까지 대박이죠 진짜. 오늘 진짜 제가 이거 돈 받고 찍은 영상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제품 협찬만 해주셨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아이폰 12 미니 사실 계획이세요? 이거 사. 티 다이렉트 샵 가서 이거 사. 진짜 이거는 안 사면 손해다. 어차피 가격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저는 이만 이 리뷰 마쳐보도록 할게요. 저 디즈니 관계자분들과 아이폰 관계자분들께 한마디만 드릴게요. 팔아줘. 제가 한 5만원이면 살게요. 알았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신박한 리뷰로, 재밌는 리뷰로 만나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